남도의 대표적 봄축제 하면 한평 나비대축제를 빼놓을 수 없죠. 한 달 뒤 축제 개막을 앞두고 오늘은 성공 개최를 희망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축제부터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황금박쥐 조형물도 상시 개방된다고 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한평여행 제26회 한평 나비대축제 성공을! 각양각색의 나비가 힘찬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비를 만지는 아이들. 마냥 신기할 뿐입니다. 제26회 한평 나비 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나비 날리기 행사에는 올해 연도와 같은 2024마리의 나비가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번 나비 대축제에서는 6개월 전부터 길러온 25만 마리의 나비가 전시 또는 방사될 예정인데 코로나19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나비 곤충 생태관이 3년 만에 리뉴얼돼 축제 메인 장소로 활용됩니다. 야외에서는 나비 날리기 체험과 어린이 맞춤형 공연 등이 축제 내내 이어지고 한평의 옛 모습을 되살린 추억 공작소는 어른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의 그 수많은 나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평 나비를 연극화한 거리 퍼레이드를 등 다양한 그런 프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 축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관람이 가능했던 150억 상당의 황금 박쥐상이 이번 축제 때부터는 한평 엑스포 공원 시설물로 옮겨와 사시사철 관람이 가능합니다. 매년 30만 명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한평 나비 대축제는 봄이 무르익은 다음 달 26일부터 열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한평 나비 축제!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